일단 오늘은 한번 또 디프리 이야기를 좀 해봐야죠. 사실 이거 전에는 방에 다 누워가지고 다 뻗었어요. 지금 이때 보면은 말수가 별로 없잖아. 이게 서먹서먹하고 뭐 이런 게 아니야. 수바 이거 다 자다 왔어 지금. 이때 먼저 술을 깠어. 일단 맥주를 한 캔씩 좀 먹었을 거야 아마. 그래서 보면은 박중사 얼굴이 좀 미리 빨갛잖아요 지금. 술이 약한 게 아니라 망총도 이 전날 웹툰보다 늦게 자고 이 박서림도 잠 많이 안 자고 온것 같던데. 안경 낀 여신 누구냐고요? 맥입니다. 연이라고 해봐라고요? 아 이제 말로 와. 근데 오빠님 연임이 사소히 말 놓으시나요? 우리 이제 말 놓자. 아니요, 그래 연이야 한잔해. 그래 한잔해 한잔해. 말 놓고 술 먹고 이제 자기 전까지는 말 편하게 놨거든? 근데 나는 아침에 거실에서 자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연이랑 눈 마주쳤는데 수바 좀 그렇더라고. 내가 봤을 때 여기서 술 제일 잘 먹는 사람이 연이님이야. 연이님은 진짜 끝까지 남아가지고 소맥 그거 다 먹고 잤어. 진짜 대단하더라 진짜. 방송은 지금 이게 총몇 시간이야? 3시간 40분 했지? 술을 2차로 처먹은 게한 5시간 돼요. 한 5시간 술 먹었어, 5시간. 이때는 연희님이 많이 안 먹었어. 연희님이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캠 켜놓고 술 먹는 거랑 그냥 먹는 거랑 좀 차이가 있다네? 캠을 켜고 먹으면은 뭔가 좀 어려운데, 캠 꺼지니까 연희님이 갑자기 기계 가져와가지고, 자, 말아볼까요? 하면서 이제, 아니, 진짜 존나 웃긴 게 짱연이가. 딱캠 껐지? 그러니까, 저 잠시만요. 하고 이제 2층을 가더라? 갑자기 똥머리 만들어 온 다음에 기계 막 기계를 이렇게 가져와. 자, 마셔볼까요? 하면서 이제. 아라님이요? 일단 서림이나 아라님 말을 서로 쌍방의 말을 들어봤을 때그 커플은 술을 먹으면 안 돼. 브레이크가 없는 커플인가 봐. 그리고 신기한 게 여기가 거의 산골짜기 독채였는데 여기도 배달이 되더라. 그래가지고 방송 끄고 2차, 3차 마실 때 오뎅탕 시켜서 먹고 노가리 시켜서 먹었는데 노가리 되게 맛있었고. 나는 성짱형이 태우러 왔는데 성짱형 후가 길 잘못 들어가지고 이제 장 보려고 별내동 이마트를 가려고 했어. 근데 나랑 짱형만 내비 잘못 입력해가지고 남양주 이마트로 가가지고 도착했는데 수바 아무도 안 오는 거야. 그래서 뭐지? 하고 존내 돌아다니다가 야 담배나 피자 해가지고 예 하고 가가지고 담배 한대 피고 어? 야 별내가 남양 아니야? 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망치형 한숨 푹 쉬면서 야 그래도 너네 가까운 데로 가자. 그래가지고 원래 식당을 다른 데 잡았었는데 별내 쪽으로 갔어. 여기 묵향원인가? 여기가 되게 유명한 데래. 우리 웨이팅이 거의 1시간이었어. 지금 여기서 뭔가 특이한 거안 보입니까, 님들? 봤구나. 이거 봐봐. 마로 그릇 쌓인 거. 그리고 마로 위에 밥 봐봐. 지금 보이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마로가 세 개를 무슨 빵 주워 먹듯이 주워 먹더니, 저기요, 세 접시만 더 주실래요? 해가지고 일단 세 접시 추가하고. 보통 우리는, 아, 저기 이모님, 밥세 공기만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 근데 마로는 정자세로, 저기요, 혹시 세 공기만 더 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 직원이 하면서 간다니까. 존내 웃기다. 아 그리고 하나 더 있다. 아 존내 웃겼는데 연이 정색하는 거 처음 봤음. 지금 보면은 내가 이제 여기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진을 이렇게 찍었을 거 아니야. 근데 로마라가 덩치가 존내 커가지고 연이가 밥을 다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못 봤어. 근데 여긴 다 먹었더라고. 연이도 다 먹은 줄 알고 아자 이제 일어날까요 했는데 갑자기 마루가 일어나는데 연이가 보인 거야. 연이 눈이 수박 이만해져가지고 나 아직 다안 먹었는데 이러는 거야. 아 진짜 근데 존나 웃겼는데. 그리고 진짜 망치 형은 약간 진짜 뭐 아빠 같다고 느낀 게 뭐냐면 이거 더 있나요? 하면 망치 형이 잠깐만. 그리고 뭐형 고추 있어요? 잠깐만 하고 막. 저 형은 잠깐만을 제일 많이 한 듯. 그리고 존나 웃긴 게이 다음날 해장하고 가자고 이제 두부찌개집 뭐 이제 거기를 갔단 말이죠. 근데 마루가 출발 전에 아저 먹으면 안 됩니다 뭐안 먹는데 밥을. 망치 형이 옆에서 야 개소리 하지 말고 그냥 일단 와 해가지고 같이 갔는데 마루 거기서 두 공기 먹었어. 그리고 마루 앞에만 제육볶음 있었고 마루 앞에만 감자전 있었어. 계속 선장형이 5분마다 저기요 저기요 뭐 갖다 주세요 뭐 갖다 주세요. 내가 죽네 웃겨가지고 직원 한번 마지막에 왔을 때 내가 직원한테 물어봤거든. 혹시 이렇게 먹는 사람 봤냐고 일하면서. 처음 봤대. 내 왼쪽에 수바형, 내 오른쪽에 짱형 이렇게 있었거든? 이 언덕 길 올라가는데 걸은 지 2분도 안 돼서 갑자기 옆에서 아니 존나 힘들었어요 진짜. 언덕이 경사가 거의 70이었어요 그러니까 언덕이 진짜 높아. 그 산 등성이에 이 독채가 있던 거야. 나랑 짱형은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에 차를 주차를 했단 말이야. 관리 사무실에 키 받으러 갔지. 키 받고 이제 결제 제대로 됐나 물어보고 우리가 챙겨야 될거 있냐 물어보고 키 받았는데 갑자기 나가기 전에 이제 관리 사무실 아줌마가 아 혹시 아까 어떤 여성분 혼자 와가지고 일행이라고 하던데 갈 데가 없어가지고 내려가서 카페에 있는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일행인가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쪼켓인가? 아니 말을 안 하고 왔어.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내려갔지 또.
나랑 짱형은 힘들만 한 게 존내 내려가지고 찾아다녔어. 일단 쪼켓이 어디 있는지 연락이 안 되니까 수박 보이스톡을 걸어도 안 받아. 그래서 존내 찾아다녔어. 그러다가 여기 들어갔어. 그러니까 뭐 누가 모자 푹 눌러쓰고 뒤에서 핸드폰 엎어놓고 커피 홀짝, 아 커피도 아니야 차 마시더라. 홀짝홀짝 마시고 있는 거야. 뭐 흐여멀건 한 게 그냥 허해가지고 그냥 어? 존내 낯가림 존내 심해가지고 모자 이렇게 푹 눌러쓰고 안녕하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묻는 것만 대답해. 아니 이러니까 수박 우리가 올라가면서 존내 힘들었지 진짜로. 방송에서만 센 척하고 지금. 형 결혼식 때 입고 갈 옷이 없다고 가오나시 옷 입고 가도 되냐고 하던데. 하여튼 또 주댕이 옆에 무슨 가오나시 옷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냥. 내가 허니버터 챙겨줘서 진짜 고맙다고 했다고요?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반찬 있잖아. 여기 고기랑 내가 계속 가져오거든? 아니 카멘 때도 수박 배고파서 운 사람이 밥을 잘 안 먹으니까 여기 존내 갖다 놨어. 여기에다 상차림 하나 해줬어 수박. 거의 아빠였어 쪼켓 아빠. 그리고 다들 이제 내 결혼식 오면 또 축의금 될 것 같아가지고 미안해가지고 펜션비 결제한다고 했는데 수박 펜션비가 100만 원이 넘더라고요. 나는 놔봐서 얼마 안 나오겠지 했는데 그래가지고 일단 결제도 했고요. 이거 가자마자 여기 앞에서 내가 전단 빨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우르르 오더니 거기 있어봐라고 사진 찍어주겠다고 존내 멋있다고 배경이 하길래 이거 찍어줬음. 요거 하나 찍고 박서림 모기향 그리고 박서림 술 먹고 자는 거 그리고 이거 둘 다 술 먹고 뻗은 거 버스커 둘 다 폭죽 꺼져가지고 지금 일부러 잠 깨우려고 불 켜고 아주 여기서 발광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쇼를 했는데도 꿈쩍도 안 하더라 얘네 둘은. 버버 형제는 여기서 잤습니다. 1층 안방에서. 그리고 선짱형은 여기서 이불도 없이 여기 바닥에서 자고 있었음. 죽네 불쌍했어 이 형. 버버 형제는 역시 예의가 바르기 때문에 침대에서 형이 바닥에서 자고 있는데도 침대에서 끝까지 좀 자고. 아니 근데 조니님이 진짜 레전드였던 게 아니 진짜 사람 존내 많은데 얘 봐봐 이거 그냥 잠 이 옷 입고 끝까지 돌아다녔다니까? 안 춥나봐 이거 추웠거든요 이날? 추웠어 산이니까 또 가평이 이제 요거 보면 원피스잖아? 근데 잘 때는 이제 바지 입더라고 근데 이거랑 똑같은 바지야 여기 바지 입고 있네 이 옷 그냥 이 옷이야 난 진짜 궁금하다 내 결혼식 때도 저거 입고 올려나 궁금하긴 하다 방송 안 할 때는 선짱형 첫사랑 이야기하고 16인 레이드 어떻게 할 거냐 카제로스 생각 이야기도 좀 하고 우리끼리 카멘 뒷니 얘기 좀 하고 좀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했지 노사당 콜라보는 전에도 말했지만 갑자기 뭐 캡쟁님이 뭐 망룡이랑 콜라보 한번 이야기 꺼내가지고 이제 로사단이랑 우리랑 멤버 섞어가지고 어느 팀이 빨리 깨냐 뭐 이거 한번 하자고 망룡이랑 로사단 하면 최대 버스커 5명이지 슬레반 2명에 버스커 3명이니까 뭐 그거 한번 하자고 그거 아마 그거 할 거야 그냥 뭐 하여튼 좀 재밌었습니다 지금 이 정도면 개판은 아니고 이 정도면 양호고요 이거 끝나고 술 마실 때가 진짜 레전드 개판이었음 아 버버버가 개판이라고? 아 여기도 개판이었는데 근데 요번에 만나서 이제 또 한동안 못 만났는데 다음에 만나면 좀 편하게 모이자고 해가지고 다음에 만나면 한 2박 3일? 아 그리고 뭐 지스타 이야기 들어봤는데 뭐 다른 사람들 방송 공지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남자들은 다 지스타 갑니다 좀 우리는 지스타 가는 게 애매한 게 사실 지스타 로스타크 M 하나 보고 가는 거라서 저는 16일에 가요 다 16일에 갈 거예요 아마